아마추어 분들이 골프를 치시다 보면 맞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어떻게 탁 쳤는데 공이 뿅 하고 나갑니다. 중앙에 맞아서. 그럴 때가 스윗스팟에 맞은 거거든요. 그 스윗스팟에 공을 맞추려면 힘으로 치면 절대 스윗스팟에 맞지가 않습니다. 힘 딱 빼고 채무게로 다 땅에 떨궈지는 이 페이스가 공 뒤에 내려놓는다는 기분으로만 탁탁 치시면 어프로치는 마스터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. 연습장 가서 어프로치를 연습하실 때 내가 거리를 잘 맞추는 연습보다는 페이스 중앙에 이렇게 딱딱 맞는 연습. 그 다음에 거리는 두 번째입니다. 중앙에 딱딱 맞는 연습이 돼야만 거리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.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채를 이렇게 샤프트로 손을 여기 딱 잡으시고요. 볼을 하나 가지시고 자 이제 공을 때려봅니다. 옆 끝에서부터 중앙까지 이렇게 딱딱딱 쳐봅니다. 그러면 탁 쳤는데 가장 가볍게 탁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요 부분이 스윗스팟입니다. 여기만 맞으면 공이 뿅 하고 나 떠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 연습장에 가셔서 아이언샷을 연습하시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. 자, 유성펜입니다. 글로브가 있으면 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런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, 요 다섯 번째 사이에 요렇게 매직으로 중앙에 칠을 합니다. 아이언샷 할 때 여러분 정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. 너무나 도움 많이 되십니다. 요 매직을 지우는 연습입니다. 공이 여기에 맞춰서 이 매직이 지워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. 여러분들 요 매직을 칠한 부분이 아니고 윗부분에 맞으니까 공이 거리도 안 나고 손만 아프시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맞추는 연습을 딱 하시게 되면 힘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. 가볍게 잡고 그냥 탁탁 떨구기만 하면 여기에 딱 맞으면 아 이게 모든 골프가 다 힘이 필요 없고 요 중앙에만 맞으면 공이 멀리 가볍게 잘 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프로 선수들이 감이 느낌이 없을 때 여기에 맞추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매직을 다 다를 때까지 내가 공을 여기다가 맞춰서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요. 타점이 굉장히 좋아지십니다.